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뿌연해요. 저 멀리 보이는 산 능선에 안개처럼, 봄날의 안개처럼 뿌옇게 그렇게 안개가 감싸고 있네요. 여름에 또 이런 날은 굉장히 덥다 하는 그런 정도의 오늘 날씨네요. 날씨는 굉장히 따뜻해요. 여기 광양 날씨는.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집 러브체인이에요. 러브체인. 이렇게 하트 모양이 잎이 이렇게 양쪽으로 보세요. 양쪽으로 이렇게 사이좋게 마주보고 입장이 나요. 여기 뒷장에 뒷면에는 또 아주 또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뒤쪽에는. 그래서 러브체인이라는 하트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고 해서 러브체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 이렇게 너무 보세요. 이렇게 이게 다이소, 이렇게 다이소 가면 2,000원씩이나 이렇게 파는 바구니 있잖아요. 반달 모양 바구니. 그래서 몇 년째 여기서 살고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서 너무 길어진 거예요. 이렇게 여기 바닥에 진짜 아래 바닥 화분에 갈 때까지 이렇게 길어져서. 그리고 여기서 또 꽃도 피어졌어요. 꽃도 벌써 겨울에 얘들이 꽃을 앙증맞은 꽃을 피워주거든요. 이렇게 보이죠, 요 꽃. 요 겨울에 여기 끊임없이 이렇게 앙증맞은 꽃을 피워줘요. 겨울에도 아주 싱싱하게 잘 크는 아이예요. 방근을 여기 베란다 안쪽 벽에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주 잘 자라요. 제가 매번 이렇게 또 잘라서 여기가 자른 부분이에요. 여기 끝, 자른 끝이 보이죠? 끝이고 여기 옆에 입장에서 이렇게 새 순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 난 순도 너무너무 예쁘죠? 이런 식으로 계속 자라요. 제가 자른 부분이, 제가 너무 길면은 거추장스러우니까 자르거든요. 여기도 자른 끝이 보이죠? 여기 자르면 바로 또 옆에서 또 새로 옆에 가지를 또 이렇게 뻗어나가요. 이렇게 뻗어나가니까 애들이 너무 막 또 얘들이 화분도 잘 늘어나요. 제가 잘라서 또 옆에 화분 만들어 놓고 나눔도 하고 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길면 이렇게 또 잘라 가지고 다른 화분에 심어 줘야지만 또 깔끔하고 또 이쁘게 자라 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얘들 좀 잘라 보려고요. 너무 길었어요. 이렇게 기장을 좀 잘라 줬어요. 단정하게 잘라주고, 자른 아이는 또 다른 화분에 심어줄 거예요. 나눔을 하든지. 이렇게 잘랐어요. 엄청 길죠? 이것도 자른 아이가 굉장히 길어요. 한 30cm 가까이 돼요. 그냥 이렇게 흙에 푹 묻어주면 돼요. 물꽂이를 해서 뿌리들을 내려도 되지만, 그냥 흙에, 배수 잘 되는 흙에 이게 푹 한 이렇게 한 두 마디 정도 이렇게 묻어 놓으면 얘들이 뿌리 아주 잘 내려요. 이렇게. 이 아이도 잘라서 제가 심은 거예요. 근데 키가 또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머리가 많이, 머리카락이 길듯이 많이 길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즈에 맞춰서 제가 한번 얘도 잘라서 같이 다른 쪽에 심어 줄 생각이에요. 가지고 싶으신 분 있으면 제가 또 나눔도 하고 할 거예요. 이쪽에 많이 길었죠. 이쪽 한쪽만. 그래서 여기 기장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면 가지런히 키 맞춰서 자라겠죠. 이런이 많이 길었어요. 색감도 아주 방그늘인데, 이게 베란다 안쪽이에요. 안쪽? 방그늘인데 아주 잘 자라져요. 일전에 몇 가닥 잘라서 제가 커버에 꽂아 놓는데 옆에 싹이 나기 시작하네요. 뿌리가 나죠, 여기. 이게 물에 담그는 쪽에는 잎을 좀 떼고
물에 너무 푹 담그지 마시고 한 두 마디 정도 담기게 해주면 좋아요. 너무 깊이 담기고 또 잎들이 있으면 물이 오염돼 가지고 썩더라고요. 요거랑 제가 오늘 자른 거랑 해서 화분 하나 또 만들 것 같아요.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키를 맞춰서 잘라주고 또 이렇게 자른 이렇게 러브체인이 이렇게 또 풍성하게 많아요. 충분히 또 이렇게 반달 화분 같은데 심어도 충분히 화분 하나가 나올 정도의 양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도 화분을 하나 늘려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세요. 러브체인처럼 사랑이 주렁주렁 달리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